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우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해 볼 텐데요. 오늘은 이데일리 SK증권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뭐 반등세는 뭐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뭐 삼성전자 실적도 앞두고 있지만 뭐 SK발 뉴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차세대 HBM 생산에 지금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바이오 섹터들이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개수가 좀 증가하면서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약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괴리감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낙수 효과는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방 쪽에 대한 추가 상승은 우선 삼성전자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코스피 지수도 오늘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을 볼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체크를 해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